처음 프로그램을 하는데 산 꼭대기로 오라는 이게 말이 돼요? 어떤 분이 보시면 좋았을 거예요. 그래요. 아, 다음 거 같습니다. 다음 거 같은데. 근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약간 좀 실망감이 커지는데 이거 저만 그런 거예요? 아니면 뭐 다 그런 건가? 어, 저 괜찮나요? 네. 괜찮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가지고요. 그렇게 큰 실망도 없어요, 사실. 저 고소해도 됩니까? 이거 소개팅으로? 아, 위에 가면은 저랑 함께할 미녀의 연예인이 있다고 했는데. 저라고는 뭐 행복한 줄 아세요? 나 이래 봐도 어디 가서 박보검 소리 들어. 무슨 박보검이요? 어류계 박보검. 물고기 중에 내가 제일 잘생겼어. 저는 별명 10개도 넘거든요. 메기, 우럭, 인면어, 문어, 거북이, 아기. 두꺼비, 아기, 물텀벙. 그래서 여기 섭외된 거야. 그러면 그 뭐 연관이 있어? 전 찰싹 달라붙는 문어. 아, 문어. 제가 식당으로 가기 전에 두 분이 과연 MC의 자격이 있으신지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. 어허. 받아드리겠습니다, 도전. 어, 뭘까, 이거는? 아, 이거 홍어네. 에? 홍어야. 아직 뚜껑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알지? 홍어 아니면 이거 왜 갖다 놨겠어? 뭐 여기서 뭐 야바이 하겠어? 못 먹는 게 뭐 있냐? 그래서 그래요. 홍어라고 얘기했거든요. 네. 근데 홍어를 가져오신 이유는? 홍어 전. 근데 이게 냄새가 홍어인데? 저희 엄마가 홍어 킬러라서 냉동실에다 물에 숨겨놓고 먹어요. 근데 제가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집에 홍어 있지. 아, 진짜로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. 아니 어머님이 홍어 킬러시면은 선배님 아들이 된 입장에서 참고. 홍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지. 점점 홍어 삭힌 거를 갖고 오기 시작해. 점점.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점점 삭힌 거를 갖고 와가지고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내가 금지 이렇게 떴는데 그게 여기 왔네. 이거 100% 있어요. 이거. 열어봐야 돼요? 예, 열어봐요. 따라라란 따라. 어머나 이게 뭐야? 이건 개불. 개불. 개불이네요. 개불을 근데 이렇게 생짜바리로 먹기는 처음이에요. 생짜바리가 뭔 말이야? 잘 몰라서 그런. 이거는 뭐 이거 시간 안 걸 바로 먹겠습니다. 노량진에서 사셨죠? 갈아치. 그래. 노량진 게 아니더라고. 2단계. 따라라라 따라. 이거 알죠? 해삼! 어. 근데 이거 몇 단계까지 통과해야지 MC가 되는 거예요? 3단계는 홍어인가 본데? 맞아, 홍어야. 냄새 나잖아. 개불 먹는데도 홍어 냄새가 나더라. 가라치장에서 같이 사가서 한 봉다리에다 갖고 왔어요? 제가 진짜 이런 거 다 먹어요. 이런 거 뭐 먹죠? 3단계 치여! 다음은 어떤 겁니다? 다음 몇 단계? 이 정도는 무섭죠. 요거. 자, 올릴게요. 홍어야. 선배님 어떻게 도망간다! 저는 이거 진짜 못 먹어요. 야, 뚜껑 좀 닫아봐봐. 아, 닫아놓고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 열자고. 홍어랑 신김치랑 이렇게 묵은지랑 같이 해서는 먹어봤었어요. 근데 홍어만은 먹어봤어요? 홍어만은 안 먹어봤어요.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? 먹어야 돼요, 무조건? 한 번만 걸자. 내가 나중에 뭐 이거 못 먹어. 우리가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. 직접 잡아야 될 때. 네. 그때 만약에 여기서 그 미끼 개찌렁이 먹어보세요. 그럼 내가 그거 먹을게. 그냥 그 홍어만 못 먹겠어. 홍어만 못 먹겠다고! 먹자. 굉장히 뭐 영양가도 많고 그런 음식이에요. 그냥 좋은 음식이에요. 네. 근데 저는 약간 엄마가 이게 맛있는 애라고 줬는데 먹었다가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홍어를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쨌든 이 홍어를요 생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. 저도 실패할 수도 있긴 해. 한번 먹어볼게요. 잘 먹네. 이거 삭힌 단계가 어느 정도예요? 잘 먹는데? 진짜 못 먹는다니까. 이건 못 먹겠다. 먹는 음식으로 죄송하긴 한데요. 저희가 끝날 때쯤에는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네, 둘 중에 한 명만. 아. 저는 개찌를 먹을게요. 세 개 중에 두 개를 성공했는데. 그래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저희 끝날 때는 그 통화를 한번 드시는 걸로. 예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아. 야, 이거 팔이 꼬이는 거 봐. 여기 팔. 팔이 꼬이는 거. 중요한 건 파리도 홍어 위에는 안 앉아. 얘도 아는 거야. 예, 가시죠. 가보시죠. 그러면 어떻게? 재밌을 것 같은데요? 몇 길래